임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3월 CPI 결과를 소화하고 22 통화정책회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종가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1%, 영국 FTSE 지수는 0.33%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만이 0.05%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3월 CPI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3.5%, 전월 대비 0.4% 오르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각각 0.1%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2월의 증가폭인 3.2%보다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근원 CPI 역시나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끈적하다라는 평가 속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에도 일시적인 충격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충격은 그리 오래 가진 않았고 시장에는 다시 낙관론이 펼쳐지는 모습이었는데요. ECB가 연준보다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일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요. 외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오른 섹터는 은행과 에너지 섹터입니다. 각각 0.9%, 0.6% 상승했고요. 외에도 기술업종은 약세를 보이다가 TSMC의 호실적 발표 이후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고 프랑스 까크 지수만이 약보합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국제유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전날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다시 하루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미국 원유량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2% 오르면서 86.2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12시 구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인으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단 적이 방해한다면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걸프 해역의 입구인데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를 수출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무역로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 공습의 날짜를 정했고 병력을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란 역시나 드론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금 가격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0.41% 하락하면서 2,352선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이렇게 달러 강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3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달러가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CPI 발표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1%대 강세로 전환을 한 상태고요. 결국 달러 강세로 인해서 금 가격은 2,35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석 달 연속의 예상을 상회한 3월 CPI 지표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1.09%, S&P 500은 0.95, 나스닥은 0.84,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2.5%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오늘 증시에 부담을 가했던 하루였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3월 CPI는 전달 대비 0.4% 상승해 예상치였던 0.3%를 상회했고 전년 대비로는 3.5%가 올라 2월에 3.2%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이는 시장 전망치 3.4%를 상회한 것이었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3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작년 동월보다 3.8%가 올라 이 역시 시장 예상치 3.7%보다 높았던 가운데 3월 중 주거비와 에너지 가격이 헤드라인 CPI의 상승을 주도했으며 특히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전달보다 0.4%,
전년보다는 5.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올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발표될 시장의 충격이 더 컸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지고 두 차례 이하 인하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에너지를 제외한 전업종이 하락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급등한 4.554%, 달러 인덱스는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하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피치는 중국의 장기 발행자 등급을 A+로 유지하면서도 전망은 부정적으로 바꿨는데요. 기존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었는데요. 피치는 중국의 부동산에 의존한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직면하게 됐다며 재정 전망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며 등급 전망을 낮추게 됐다면서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재정 적자를 보였고 향후 몇 년간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부채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중국 재정부는 피치가 중국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수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치의 평가 시스템이 중국 재정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중국 정부의 우수한 국가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부채 완화 작업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 등을 인용해 다음 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첫 번째 승인 발표가 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당초 홍콩에서 연내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4월 승인은 예상보다 시기가 크게 앞당겨지는 것이라면서 현재 최소 4곳의 중국 본토와 홍콩의 자산운용사가 홍콩 당국에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화샤기금, 하비스트 펀드 매니지먼트, 보세라 자산운용의 홍콩 자회사 등이 포함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하비스트 펀드 측이 이르면 이달 중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홍콩의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비스트 펀드와 화샤기금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펀드 관리 서비스를 허가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다만 두 회사는 이번 허가가 비트코인 ETF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그부스와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호카 브랜드 신발 업체 데커스 아웃도어의 주가가 오늘 6.6% 급락해 810달러 1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사 트루이스트는 2월 중순부터 시작돼 3월까지 지속되고 있는 호카 브랜드의 소비자 직접 판매 성장 둔화를 이유로 해당 부분의 성장 전망을 약 40에서 25%로 낮추면서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983에서 864달러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트루이스트 측은 자사카드의 데이터를 이용해 호카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어그 브랜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데커스 아웃도어의 주가는 2023년 11월 16일 트루이스트 증권이 커버러지를 시작한 이후 약 39% 급등하면서 같은 기간 S&P 500의 15%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현재 주가가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의 약 2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3월 생산자 기준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2% 상승이며 이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카맥스 잉크, 컨스톨레이션 브랜드, 페스터널, 러브세코, 포커 퍼니싱 스코프, 콘스 잉크, 노던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아레간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미국 CPI 결과 발표에 따라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화요일 전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가 조금 더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코스피는 0.46% 밀리면서 2,70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2,740선까지 돌파했다가 이후 10시, 11시 구간을 지나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결국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시 구간, 11시 구간을 지나면서 약세로 전환했고 0.14% 약보합권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사흘째 하락 마감하면서 860선을 이탈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물지수는 0.64%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양지수 모두 하락한 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원인으로 들수 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장 막판까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1,000억 원가량 큰 폭으로 팔자세를 기록하다가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면서 3,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은행을 중심으로 3,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9억 원, 295억 원 팔자세를 보였고요. 개인 홀로 46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모두 짚어봤는데, 화요일장 국내 증시에서는 상승하는 테마와 하락하는 테마가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먼저 태양광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친환경 기업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인데요. 저가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 그리고 과잉 생산 등의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국내 관련 종목들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STN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4% 오르면서 1,62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외에도 대명 에너지, ST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코미코, 예스 에너지 같은 종목들은 각각 4%, 3%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관련 종목들이 다음 날에는 상승폭을 오히려 더 키워나가면서 3%에서 7% 정도의 뚜렷한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간밤에는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며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산업 설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8월에 로봇 택시를 공개한다는 발표 속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4.9% 올랐고요. 외에도 리비안 같은 전기차 업체들 역시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국내 관련 종목들 역시나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29.98% 오르면서 1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사실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동박 업체로 2차 전지와도 엮여 있지만 반도체와도 함께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장 막판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북미 GPU 기업의 AI 가속기용 동박을 추가 공급 승인한다는 소식과 함께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에도 에코앤드림이 20%, DIT가 11%,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각각 8%, 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자율주행 테마도 함께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소식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와 리비안 등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회사 베어드가 테슬라가 2분기 연속 판매량 감소 가능성을 제기했고, 투자사들과 은행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간밤 인도에서 테슬라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관련 종목입니다. 금, 은, 구리, 원유 등 주요 자산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우려가 최근에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금 가격은 이제 3,000달러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엘컴텍 있습니다. 0.31% 오르면서 1,628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은 가격 역시도 28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금과 은, 아연과 함께 엮여 있는 고려 아연 종목이
함께 크게 올랐습니다. 동가격 역시나 역사상 두 번째 슈퍼사이클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2027년까지 강세가 지속될 것이고 그 원인은 수요 급증이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었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풍산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줄줄이 나왔고요. 방산과 동 함께 엮여있는 종목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외에도 전선주도 구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풍산의 주가는 7.27% 오르면서 종가는 56,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방산 모멘텀도 함께 안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에도 정전 관련 종목들이 이제 전력기기가 AI 수요로 인해서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이제 구리 가격까지 함께 급등을 하면서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온전선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달러와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과 구리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고 은 가격 역시나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국내 증시 특징 섹터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